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 문제 13회 이론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과 같은 결합 관계로 이루어진 거래로 오른 것은?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부채의 증가. 보기 1번. 건물을 2년간 임차하고 임차 보증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임차 보증금은 자산입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거든요. 자산의 증가.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하니까 대변에 현금입니다. 자산의 감소죠.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매장의 유리창을 교체, 가로 열고 수익적 지출, 이제 비용 처리하라는 말이에요.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대금 15만 원은 올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미지급금입니다. 부채의 증가죠. 비용의 발생, 부채의 증가이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 차입금 6천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의 자산의 감소죠? 일단 답이 될 수 없고, 차변은 부채의 감소, 차입금 6천만 원 갚은 것이므로, 그 다음에 이자는 이자 비용입니다. 차변의 비용의 발생,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영업용 차량 1,0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하다. 영업용 차량의 이름은 차량 운반구입니다. 자산의 증가죠. 그 다음에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하다는 이제 미지급금이 되겠고요. 부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시 한번 분개해 보면 차량 운반구 자산의 증가, 금액 1,000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의 증가,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가수금,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자, 1번이 정답이네요. 이게 가수금이 아니라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 가수금은 여기 있는 내용을 반대로 말해야 되는 거죠. 가수금의 반대가 가지급금이니까. 이 내용이 지금 가지급금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가수금은 현금은 받았는데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즉 원인을 알 수가 없을 때, 이제 그럴 때 가수금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 맞고요. 계약금 받은 경우, 미수금, 상품 외의 것을 매각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처리한 경우 맞고, 예수금, 급여 지급 시 종업원이 부담할 소득세 등을 회사가 일시적으로 받아두는 경우, 예, 맞죠. 자, 이번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잘못된 분개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거래. 본사 건물에 대한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고 대금 2천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말이에요. 자산 처리. 따라서 건물 전체적으로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게 될 경우 그 개정 과목 이름을 건물로 처리가 해야 됩니다. 건물로. 그런데 분기 보니까 수선비로 비용 처리했죠. 이렇게 비용 처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자산 처리를 해야 될 것을 비용 처리했으니까 자산이 과소 계산되고 그 다음에 비용 처리했으므로 비용이 과대 계상되죠. 비용의 과대 계상은 단기 순이익 과소 계상으로 이어지고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어요. 비용이 많이 잡혀서 단기 순이익의 과소는 자본의 과소로 이어지죠. 따라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비용의 과대계상. 이번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순매출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총매출액 50만 원, 매출환입 5천 원, 매출내놓으리 10,000원, 매출운반비 5천 원. 그러면 50만 원에서 환입 5천 원 빼고 그 다음에 애누리 10,000원 빼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매출 운반비는 매출액과 관계없죠? 이거 판관비입니다. 운반비로 비용 처리하는 거죠. 비용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세워야 될 공식을 다시 한번 보면, 매출과 관계되는 거는 전체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빼고 N우리 빼죠.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이렇게 세 개를 뺍니다. 이 세 개를 빼서 뭐라고 그러냐면 순매출액.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좀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5,000원 빼시면 돼요. 그래서 50만원에서 15,000원 빼면 485,000원.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벌써 정답이네요.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2번. 물리적인 형태가 있다. 맞고. 3번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맞아요. 유형자산이 비유동자산이잖아요.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계정에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등이 있다. 맞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영업의 비용으로만 묶은 것은? 그랬어요. 여비교통비는 판관비입니다. 영업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이죠. 그 다음에 기부금, 영업의 비용입니다. 접대비, 영업비용의 판관비입니다. 퇴직급여도 판관비고요. 개발비는 비용이 아니고 자산입니다. 무형자산. 그러면 니은과 디귿, 니은과 디귿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회계상의 거래라 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그 다음에 비용의 변화, 증감, 증감을 거래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산 부채의 증감 변화,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감 변화니까 이거 맞고요. 종업원의 채용, 주문, 계약 등의 일상적인 현상. 이거 4번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고요. 일상생활상의 거래입니다. 일상생활상의 거래. 회계상의 거래에 속하지 않는 일상생활상의 거래입니다. 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결산정리사항 중 비용의 발생과 관련 있는 내용은? 자, 비용의 발생하면 미지급비용이죠.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 따라서 미지급비용 찾으면 돼요. 정답 4번입니다.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그 네 개의 계정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9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취득 시에 발생되는 비용을 포함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구입 시 취득세, 구입 시 중개수수료, 구입 시 보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3번입니다. 보유 중에 감가상각하는 거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비용 처리하는 거죠.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인출금 계정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되지 않는 것은? 자, 인출금은 개인기업을 하는 사업주가 가사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에 있는 돈을 가져다 썼을 때 사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인출금은 차변에 올 수도 있고 대변에 올 수도 있어요. 예. 가져간 인출금을 다시 가져오면, 가져갔을 때는 차변인데 다시 가져오면 대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인출금 계정은 임시 계정입니다. 임시 계정이고 결산일이 되면 반드시 자본금에서 대체하도록 되어 있죠.
자본금에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돈을 이제 가져가거나 가져왔을 때 회계연도 중에 그걸 계속 자본금으로 처리하다 보면 자본금 관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일시적으로 가져갔을 때 관리 차원으로 인출금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결산시가 되면 보고서에 인출금은 표시되면 안 되므로 자본금에 대체돼서 재무제표에 공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설명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리 담당자는 현금 시재액이 장부 잔액보다 3만원 많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현금 과부족 계정을 이용하여 차이를 조정하였다. 회계연도 중에 현금 시재액이 장부하고 맞지 않으면, 즉 실제 현금이 장부하고 맞지 않으면 그 원인을 모를 때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죠. 그 다음에 그 이후 원인이 밝혀지면 그 계정을 대체합니다. 그 후 현금 불일치의 원인이 임대료 수입의 기장 누락이었음을 발견했다. 이렇게 발견이 되면 고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분개해야 되냐 물어보네. 그러면 시재가 장부보다, 즉 실제 있는 돈이 장부보다 3만원 많다고 그랬으니까 이럴 때 회계처리 최초 현금 과부족 대변에다가 기록을 하죠. 즉 정답을 위해서 차변의 현금 3만원, 대변의 현금 과부족 3만원, 이렇게 대변에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인이 밝혀지면 이제 없애야 되니까 과잉시에 대변에다가 3만원 써놓은 현금 과부족은 차변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차변으로 간 보기를 봤더니 1, 2번 있죠? 그리고 밝혀진 원인 계정으로 대체가 돼야 되고 임대료 이렇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다음은 기말 자산과 기말 부채 일부분이다. 기말 재무 상태표에 표시될 계정 감목과 금액이 틀린 것은? 자, 보기를 보세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당좌 자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찾아볼게요. 자기합수표. 자, 그 다음에 당좌 예금이죠. 예. 예, 두 개 더하면 35만원인데 1번이 정답이네요. 예. 30만원 틀렸어. 2번에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말하는 건데 50만원 맞고, 3번에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업을 말하죠. 이렇게. 그래서 20만원하고 15만원 더하니까 35만원 맞아요. 4번에 당좌 자산은 자기합수표, 당좌예금,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을 말하죠. 그래서 35만원 더하기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하면 50만원. 그래서 85만원 맞아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13번. 다음 중 기말 결산 후 차기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그랬습니다. 차기로 이월되어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만 이월되죠. 수익과 비용은 결산 시에 소멸됩니다. 보기 보시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텐데 3번이죠. 매출원가는 비용이거든요. 예. 자, 수익과 비용 계정은 결산 시에 손익 계정으로 대체되어 소멸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12월 상품 재고장이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총평균법을 사용할 경우. 자, 총평균법은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전체 이월돼서 넘어온 거하고 전체 매입한 것을 한꺼번에 토탈해서 평균 내서 단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12월의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매출총액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매출총액. 자, 매출총액의 공식이 어떻게 돼요? 매출액.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입니다. 그 매출액을 구해보죠. 52,500원, 52,500원. 이렇게 굵게 표시된 거네요. 이게 두 개 더하면 105,000원. 그러면 이제 원가만 알아내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액이므로 정답을 알 수 있겠는데, 팔려나간 그 원가를 계산할 때 총평균법을 쓴다고 그랬으므로, 총평균법은 이월돼서 넘어온 거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전체 금액, 전체 금액, 총비용이죠? 전체 총비용 나누기 총수량으로 해요. 이렇게 해서 원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매입한 거 확인해 볼게요. 기초 이월된 것부터 10,000원, 자, 그 다음에 50,000원 계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다시 20,000원. 그러면 계산을 위해서 10,000원, 50,000원, 20,000원. 자, 수량 보세요. 100개, 500개, 200개, 800. 이거 계산하면 80,000원 야채 사왔고, 그 다음에 개수가 800개죠. 그러면 단가는 전체 총평균을 구하는 것이므로 100원이 됩니다. 자, 그럼 매출원가를 위해서 100원으로 계산하는 건데, 남아있는 재고도 100원으로 계산하는 거고, 팔려나간 것도 100원으로 계산하는 건데, 지금 팔려나간 거는 250개, 250개에서 500개가 팔려나갔잖아요. 그래서 500개 곱하기 100원 이렇게 하게 돼요. 자, 그러면 50,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105,000원 빼기 50,000원 하면 이익 붙인 게 나오는데 55,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상품 외의 매매 거래 시 발생하는 계정 과목은, 상품 외의 매매 거래 시 발생하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금하고 미수금이잖아요. 미수금. 그래서 미지급금, 미수금인데 보기 2번에 미지급금이 있으므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